이쯤 되면 척하면 척이다. 열차가 도착하면 마을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한다. 외지 손님들의 발길이 닿으면 잠자던 마을이 깨어나고 살아난다. 좌판에 앉아 졸던 할머니들도 신나셨다. 이날 유난히 잘 팔린 품목은 바로 브로콜리. 저 거거는 3개 2,000원 이거. 요거는 요나만 싱싱하다고 한개 1,000원이지. 얼마나 사셨어요 진짜? 브로콜리 5,000원치. 이게 5,000원치예요. 예, 싸죠? 와, 이게 뭘 그렇게 사셨어요? 브로콜리야. 브로콜리야. 아, 보여주세요. 네. 너무 싱싱하고요. 아, 브로콜리야. 한개 샀네. 예쁘죠? 2개. 근데 굳이 여기 와서 네. 브로콜리 이런 거 사시는 이유가 있어요? 아, 그 시장에 거는 뭐 좀 덜 싱싱한데 여기 할머니들은 직접 농사 지었어서 네. 믿을 수도 있고 너무 싱싱해서 좋아요.